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9일 강팔팀의 원익 QNC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15,600원에 진입을 했고요. 4월 9일 12시 47분에 진입했습니다. 383주 정도를 들어갔고요. 4월 8일자로 일단 맞춰놓고 원익 QNC 보면은 이제 하락, 이건 약간 V자 반등인데 이렇게 횡보 상승. 전일 차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4월 9일자를 보면은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이렇게 고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12시쯤이면 이쯤인데 이쯤에 매수를 했네요. 호가창으로 한번 보면은 원익 QNC 12시 47분에 매수를 하는데 첫 상승하고 조정할 때 매수했습니다. 15,600원에 밑에 받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위로 샀네요. 그래서 383주를 매수했으니까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서 금액이 커져서 그런지 일단은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조정 중일 때 이제 매도세가 안 나오죠. 매도세가 나오면은 음봉이 나올 텐데 매도세가 없고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고 누군가 이제 600주를 샀죠. 그런데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후속 매수세가 없습니다. 또 600주를 샀죠. 이건 누군가 지금 이제 추종 매수세를 이제 끌어올려는 그런 흐름이죠. 600주에 두번 샀죠, 누군가가. 그래서 누군가 존재하고 있다. 세력이든 아니면은 돈이 많은 개인이든 누군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383주를 사는 모습은 찍히지가 않았고요. 4월 9일 자, 원익 QNC 383주를 이제 사고 홀딩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는 이제 15시 21분에 전량 매도 주문을 시장가 주문으로 걸죠. 이제 갭 상승이 그 보였죠. 여기서 이렇게 대략 2.56% 떴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렸죠. 다음날 주가가 궁금한데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원익 QNC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9일자에 이제 매매가 일어났던 거니까 아무 그런 게 없네요. 반도체 부품, 쿼츠 상장 가능성.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고, 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QNC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사업의 내용에 쿼츠, 세라믹, 램프, 세정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쿼츠에는 영업 분야가 반도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태양광. 세라믹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전소. 램프는 디스플레이, 세정은 반도체 세정, 디스플레이 세정.
그래서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원익 QNC와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이 뭐 시장 전체가 다 비슷하겠지만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도 여기 한 9월 19일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때 또 하락하고 반등하는 시기도 비슷하고 저점을 찍은 시기도 비슷하죠. 그래서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고, 반도체. 투자자를 보면은 4월 9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매도 이제 타점을 새로운 타점이 나왔죠. 4월 9일에 이렇게 뜬금없이 갭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한다. 시장가 매도로 걸었죠. 그래서 게다가 3시 21분이면은 막판에 상승하는 걸 보고서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시장가 매도할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운이 맞아서 2.56%가 뜬 건지 아니면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매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고요. 댓글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